안녕하세요. 화이팅 커버 모델을 만나다 9월 편 MC 이우영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모델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서울대학교 재학 중인 이공학번 1학년 조다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인 1학년 이공학번 김채연입니다. 두 분 다 전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남서울대학교 광공학과는 광고 홍보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곳입니다. PD, 작가, 광고 기획자, 홍보 관리사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는 연기랑 연출과 영화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연기 전공이기 때문에 연기를 배우고요. 전공이 달라도 다 같이 들어서 이제 연기도 배우고 연출도 배우고 영화도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그럼 나중에 PD가 되시면 쓰시면 돼요. 아. 오늘 저희가 9월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9월에 2학기가 개강을 하죠. 사실 두 분 올해 개강을 한번 했었지만 학교 생활을 그다지 즐기질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일단 여쭤보고 싶어요. 1학기 때 여러 학과 행사들 그리고 학교 행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건 참여해보고 싶었다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약간 MT나 이런 거 가는 게 약간 로망이었거든요. 막 근데 그런 걸 아예 이제 학교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그게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도 MT요. 저희가 MT를 가면은 졸업한 선배들도 같이 가셔요. 그래서 되게 많은 경험을 들을 수 있잖아요. 기대했는데 다음 얘기는 어쨌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대학 생활을 경험해본 첫 번째 세대가 됐어요. 이제 내년에 들어올 후배들에게 나름의 팁을 준다면? 4강이 좀 미루는 습관이 생겨요. 그때그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동기와 부모님의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러면 제가 일어났는데 친구가 아직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바로 그쪽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친구를 깨워달라. 그럼 이제 두 분 개인적인 질문들을 좀 해볼까 하는데 먼저 두 분은 평소에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저는 좀 세계에서 다뤄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관심. 최근에는 전쟁이나 빈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럼 막 이런 해외 봉사 같은 것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봉사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해외 봉사는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 맞네. 네. 저는 드라마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걸 안 보고 다 옛날 거를 그중에서도 아메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요즘 걸 얘기하면 별그대. 그러면 이번에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요. 저의 모든 불만을 토로하고 위로를 받아요. 저 얘기로 푸는 케이스가 있고 그럼 다현 씨는 어떻게 푸세요? 맛있는 걸 먹는데 예를 들면 좀 매운 거를 찾아요. 반면에 채연 씨는 먹는 걸로 스트레스는 안 푸나요? 제가 자취를 해가지고 먹는 거에 대한 욕심 많이 사라졌어요. 먹으러 가는 그게 너무 귀찮아지는 느낌? 저는 유일하게 먹는 좋아하는 과자 있다면 초콜릿이 들어간. 아까 대기실에서도 빈츠 스트레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다현 씨는? 제 목소리도 작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좀 녹화된 영상을 많이 봤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서 친구들한테 일주일 동안 제 목소리가 맞냐고 물어보고 다녔어요. 저는 4대학을 시험을 보러 가려고 이제 헤어 메이크업 받고 PC방에서 수험표를 뽑는데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딱 휴대폰을 봤는데 빨간 글씨로 축하합니다를 봐버렸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하늘 위로 던지고.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마쳤는데 소감 같은 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되게 많은 정보와 재미있는 많은 것을 얻어가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제가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좋은 경력이 될 것 같고 저한테 되게 좋은 경험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화이팅 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